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각과 심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영업부 이창호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지수가 쭉 올라가기보다는 이 개별 이슈나 이런 업종이 좋은 업종이나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양상인데, 부장님은 그러면 다음 차례 어디라고 좀 보시고 어느 쪽 집중하고 계세요? 최근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을 많이 있는데, 다만 이제 주가 움직임이 이제 지난주 스튜디오 드래곤 정도 빼고는 대체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 위드 코로나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좀 돌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항공주라는 여행주들이 먼저 가고, 그 위에 뭐 카지노지랑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가, 이번에 콘텐츠 종목들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이루어지니까 쉴 때 잡는 전략이 좀 유효할 거라 보고 있고요. 이번 주 주말이면은 국내 백신 접종 완전 접종률이 70%를 도달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릴 거로 보고 있고, 최근에 뉴스 몇 가지 좀 나왔던 내용들 봤을 때 주목이 좀 되는 거는 오징어 게임 그 열풍 이래서 해외 그 외국인들이 제주도를 검색하는 빈도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뉴스가 나왔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곳이 바로 제주도라는 그런 통계치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 오징어 게임에서 제주도에 대한 언급이 뭐 한두 차례밖에 없었는데 불구하고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이 폭증했다는 점도 그렇고,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워커에서 10월 첫 주 기사에서 오징어 게임의 그 참가자가 방문하고 싶어하는 제주를 한국의 하와이로 소개하면서 관심도가 높아졌고요. 또 제주도도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가야 만약에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갔을 때 가장 큰 수혜가 되는 회사는 바로 롯데관광개발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제주 드림타워에 있겠죠. 국내에서는 연면적 기준으로 가장 크고 가장 최고층의 랜드마크 카지노 호텔이고, 동사가 이제 그 제주 드림타워가 지상 38층과 지하 6층 169m 높이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그 호텔은 하얏트 호텔에서 지금 이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카지노 사업 같은 경우도 파라다이스 제주 호텔, 제주 롯데 카지노 인수 이후에 올해 이제 6월 11일 달에 확장 개장을 한 상태이고, 또 이제 그 호텔과 카지노 양쪽 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11월 달부터 지금 싱가포르가 트래블 버블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얏트 그룹이 아무래도 운영하다 보니까 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그 하얏트 그룹과의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동사 자체가 고객층이 되게 다변화가 있습니다. 그 제주도 좀 국내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가고 있고요. 로컬 카지노 고객뿐만 아니라 그 외국인 카지노 고객, 그리고 기업 마이스 고객까지 다양하게 고객층이 유치되기 때문에, 이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 해도 한 번에 풀리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봤을 때는 단계적으로 일단 기업 마이스 고객부터 어떤 그 고객들이 제 유입을 불러들일 수 있고, 아직 이제 그 호텔 타워 2객실이 오픈되지 않았는데 11월 달에 오픈이 되거든요. 여기 추가적인 오픈을 위해서 매출도 늘어날 거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특히 이제 카지노 VIP 고객이라든가 기업 비즈니스 고객들이 유입이 되면서 동사가 이제 내년 1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이 가능하고요. 올해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이제 시즌인데 3분기 실적 어느 정도 부합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미드 코로나 제주도도 4단계 방역 지침 때문에 호텔 타워 2개실이 좀 오픈이 지연된 영향은 있지만은 8월 중순까지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고, 7월에서 8월 드랍액도 카지노 드랍액도 1,700에서 2,000억 정도 양호하고, VIP 매스 고객도 500억 정도 양호하기 때문에 실적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인력풀, 특히 이제 마카오 출신들의 마카오 출신의 리조트 복합 리조트 관련된 경험 풍부한 그런 베테랑들을 대거 영입하고 호텔 고객들의 유치를 위한 경쟁력이라든가 시승 또한 워낙 좋기 때문에 실적은 내년부터 본격 성장이 가능할 것이고요. 회사가 지금 향후 이제 연매출 목표를 1조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2023년도에 롯데관광개발의 매출 컨센서스가 대략 5,800억 정도 되니까 시장 컨센서스가 2배 정도 높습니다. 만약에 이제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하는 연 매출 1조가 달성이 가능하다라면은 주가는 4만 원까지도 레벨업이 가능하고요. 일단 그 목표가는 2023년도 추정 EPS가 1,412원인데 요게 이제 타겟 PER 20배를 줘서 28,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회사의 목표대로 매출이 1조 시대 간다 그러면은
주가는 여기서 거기서 두 배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6,500원, 매수가는 좀 오늘 좀 눌렸습니다. 2만 1000 아래 구간 좀 왔기 때문에 여기 21,550원, 600원 충분히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주도에 이제 산업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롯데 관광 개발 오늘 한번 잘 앞으로 잘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